처음 알았어요 그건 또 오늘. 저도 그건 몰랐어요. 네. 비하고 그, 차가. 이게 스팸 포머 아십니다. 십지예요 십지. 십지 미사일. 어, 사와비예요. 사와비인데 바깥에 거 있다 생각하면 돼. 십지면 그냥 약간만 틀면 돌아가는 거. 그렇죠. 롤만 쳐도 네. 안 맞죠. 똥파 미사일은 견제용이죠. 예. 그래도 장점은 좀 있어요. 얘가 이제 속도는 잘 안 붙지만 미국 특유의 그 에너지 위주죠. 프로끼 미국 프로끼들이 갖고 있는 그걸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. 얘가. 그래서 800km 이상만 유지해주면 거진 비슷한 속도로 뭐 한 두 바퀴는 돌아줍니다. 물론 계속 돌면 떨어지긴 하지만 속도.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델타 1기가 선회하면 속도 빠지잖아요. 그래서 비슷하거나 좀 느려도 천천히 선회하면서 멀어질 수 있어요. 그나마 아케이드 쪽에서는 좀 재밌게 탔는데 리얼에서는 그 뭐지? 기총 개수도 좀 적잖아요 그게. 이게 똥파 타면 사람들이 다들 처음 타면 그 말 해요. 560발 해주는데 기총이 작다고 생각하면 이제 아직 기총이 손에 안 익은 거예요. 나중 되면 총알이 많다고 그렇죠. 느낄 겁니다. 그러니까 다른 국가 있잖아요. 다 보면 막 150발, 200발 이래죠. 중국은 120발 줘요. 네. 네 120발 주면은 진짜 뭐 할 수 없는 거 몇 개 없지 않아요? 어떤 거는 60발 주는 애도 있습니다. 아, 그 러시아에 미그 21 F-13 타면 60발 줘요. 30mm 60발. 아, 이 그것도 걔도 60발일 건데. J7이 30mm면은 나는 있는데. 아, 왜는 해가 저기 있냐. 어디 꼴바였네. 근데 똥파는 대만 똥파가 1등인 것 같아요. 대만 똥파? 아 이게 들어가면 위험한데. UK 그렇고. 아군 어디 있지? 아군들이 왜 이래 안 보이노? 저기 있는 게 단가? 아 이거 들어갔다가 빠져나올 수 있나? 와 이게 큰일 났는데 이거. 이쿠로 미라주 최대한 속도 붙여서 한번 빠져나갑시다. 아 이거는 안 되는데. 저기 너무 많은데. 아 안 따라와요 지금 뒤에. 미사일 날아가요? 예. 그치 지금. 그러니까 똥파 좋은 점이 이게 출력이 뭔가 이게 출력이 약한 대신에 여론이 작은지 F번 안 꺼도 엔간하면 기만 해줍니다. 이게 좀 장점이라면 장점. 아 왜 하필이면 해인한 데서 저러냐. 저기 생각해. 뭐 많은데 파이팅. 일단 가곤이 있습니다. 오. 그냥 빠졌고. 이제 아군이 없어. 지금 아군이 없어. 지금 현재 상황은 아군이 없는 상황. 이게 저 공항 쪽이라 제가 따라가진 않겠다. 빠져야 될 것 같아. 아 이거 막내 티어였는데 우리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? 아 맞았어. 오케이. 제가 있었으면은 BR 말해줬을 텐데. 알면은 암울해지기만 하는 거죠 뭐. 마음은 슬퍼지는 거죠. 어, 희나님 살아 있었네. 희나님 빠져야 돼요. 올려치기 갑니다. 6회 올려치기. 기만체, 기만체, 기만체. 아 이거 맞겠는데. 어 누가 저거 하셨나? 제 목소리가 살짝 나옵니다. 누구 제 방송 켜놓으셨어요? 방금 탁님 크게 말하니까 누구님 목소리 들리긴 했어. 네. 제 방송 안 보고 싶으셔도 됩니다. 디코에만 있으면 돼요. 아 그렇죠. 가끔 가다가 이제 뭐지 볼 수 있잖아. 제가 안 보이는 걸. 아, 아 그럴 수 있죠. 그렇죠. 가끔 그 디코님 디코에서 안 들리는 소리가 방송에서 들리긴 해요. 마이크 소리가. 쟤는 무슨 똥파지? 저거면은 혹시 저건가? 대만 똥파인가? 아 태국? 키나님 좋은 거죠? 아, 죽었어요.
그럼 요거 하고 마지막 싸움 하고 마무리 합시다. 요새 하도 아리사 틀을 써서 뭔가 아리사 야 이거 어려워요. 속도 조절하는 거 보소. 나 약간 맞아야지. 맞네. 대만인가 태국 뭐 있잖아. 그거만. 이리 와. 아, 출력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겠다. 드는 거는 오바고요. 저기 들어. 이거 맞을라. 이건 이렇게는 안 돼. 공항이 어디고 있죠? 와씨 내 각으로 잘 들어오는 곳. 맞읍시다. 이게 공항 방향 맞지? 방향 감각이 이상하지 않나? 오케이. 800km까지만 좀 당겨보자. 아이씨 나를 맞추냐 NPC가. 어디 갔나? 밑에. 아 참. 어, 그래 잡아 죽었어요. 예. 아니 기초 공격 맞춰야지 나한테 뭐가 들어오는데. 씨, 아무것도 안 돼. 갑시다. 나 아까 그래펜. 걔도 죽었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전에 갑자기 ESC기 상황 됐잖아요. 제가 이제 물결 무늬가 적 추적하는 추적 시점이거든요. 그래서 물결 무늬 눌렀는데 ESC기 같이 눌렀어. 그래서 아, 딱 추적 시점 보고 적 위치 놓쳤어.